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산업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농업은 취약한 영농 환경을 극복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는 바로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 KDN과 함께 똑똑한 농사법, 스마트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적용한 농업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화, 자동화로 작물을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입니다. 스마트팜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첫째, 스마트 온실입니다. 스마트 온실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합니다. 둘째,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스마트 과수원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수, 병해충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셋째, 스마트 축사입니다. 스마트 축사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제어합니다. 유럽, 미국 등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생육분석 플랫폼, 영상분석 등 데이터 기반 생산기술과 자동화, 생산 품질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의 과학 영농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테르누젠시는 지속가능한 온실 사업 중 하나로 남은 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원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 고수익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KDN도 스마트팜 물결에 힘입어 나주시와 함께 스마트팜 관수 시스템 기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전 KDN이 기부한 스마트팜 관수 시스템은 공원 텃밭에 설치된 기상, 토양 센서를 통해 환경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 및 자동으로 관리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모바일 서비스로 생육 관리가 가능하죠. 한전 KDN은 스마트팜 기술로 국내 영농과학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제 스마트팜은 농업기술 진보의 나침반이 됐는데요. 줄어드는 경작지, 이상기후와 물 부족, 대규모 병해충 발생 등 기존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죠. 과거 녹색혁명을 이룩한 우리의 농업기술이 이제 K스마트팜으로 세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한전 KDN의 스마트팜 사업은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